자! 출항이다! 오, 설레미오. 오, 설레미오. 인천은 개항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고 온 큰 도시지요. 이제 공장이 많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나니까 뭔가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쪽에 음식이 아주 유명한 곳이 많은데 그 맛나는 음식을 오늘 먹기 위해서 한국 도시 인천으로 왔습니다. 자, 후다닥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열심히 가겠습니다. 고향 곳곳에 있는 맛나는 거리를 찾아서 오늘은 인천광역시로 떠나봅니다. 인천은 아직도 옛날 건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참 정겹게 느껴지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네. 이거 뭔가 좀 뜨끈뜨끈하게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좀 일찍 왔나? 시간이 이런가?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좀 꽤 많네. 아니면 저녁 손님들을 받는 식당인가? 조금은 한산한 골목 풍경에 인기척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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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네. 잠깐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드릴까? 아, 좋죠. 예. 맛있는 커피까지 또 해주시고.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좀 일찍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골목에 사람이 없죠? 일찍 오신 건 아닌데 많이 죽었어요. 상권이 다 죽었다고요. 아, 상권이. 네. 저쪽 한 줄도 싹 있었어요. 순대골목에. 이게 지나가다가 이제 배고프면 들어와서 먹고 추우면 들어와서 쉬면서 먹고 이랬는데 개발되면서 그 사람들 다 딴 데로 가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은. 여기가 장사하는 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세월이 네. 지나가면서 네. 가게도 줄고 사람도 줄고. 네. 아빠 때문에 와가지고 아기 때 와서 같이 먹은 사람이 커서 지금 직장 다니는데 그 사람이 또 아기도 또 데려고. 고맙죠. 고맙지. 그보단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상인들이 이 거리에 남아 가게를 지키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고마운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어떤 맛이길래 이 순대거리가 점점 더 궁금해졌는데요. 여기는 손님 많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식당이. 47년이요? 네.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뭐가 뜨끈하게 좀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씨 추운 데는 순대국밥이죠. 뭐. 순대국밥. 네, 드셔보시고 예. 맛을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예, 항상 이렇게 고기에 순대를 가득 채우고 5시간 넘게 푹 고아낸 육수를 부은 뒤 송송송송 썬 파를 넣고 양념장까지 얹어서 끓여주면 47년의 세월 맛 순대국밥이 완성됩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이 냄새. 보글보글. 이제 오감에 다 만족이 됐어요. 드디어 한입 먹어보는데요. 아우, 나 이거 표정이 정말 오버액션 아닙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죠. 너무 맛있어요. 순대와 고기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와, 음식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일단
맛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그 재료들이 들어가서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안 들어도 좋죠. 이게 순대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70년도 한 80년도 그 정도. 그때는 그 큰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쫙 이리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먹으러 우선 싸고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 잔을 껴. 그때 당시에는 또 자전거를 많이 탔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와서 세워놓고 잡수고 가고 그랬죠. 이 순대국 그만 노동자들이 많이 먹었잖아요. 주로 배가 고프니까. 500원. 500원? 네. 500원 받고 팔았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가게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 가게 자존심, 순대를 직접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다 만들죠. 옛날부터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힘들진 않으세요? 먼저 손 다쳐갖고 사다 주니까는 다른 순대라고 저절하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은 알지, 우리 뭐 먹는 사람은. 그래서 몸이 좀 고되더라도 순대 만들기를 그만둘 순 없답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맛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그 세월이 어느새 47년을 지나왔다죠. 직접 만드신 순대. 세월만큼 깊은 맛으로 위로를 전해온 순댓국. 그 맛을 잊지 못한 이들은 나이가 들고 터전을 옮겨도 이곳을 꾸준히 찾아온답니다. 1980년도 부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지금 경상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80년도부터면 지금 한 42년, 43년째 되는 거죠. 아니 지금은 소백산인데 풍기사가 풍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신 여기 인천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인천에 오기만 하면 꼭 일로 옵니다. 여기 추억도 많고요. 친구들하고 오면은 저녁 받아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했었고 이거 많으니까 이제 맛도 그렇고 잊지 못하고 오는 거죠. 순댓국 먹으면은 양님이 제게서 아주 먹고 나면 이 돈이 내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밥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맨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머릿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사장님. 화장실 어디예요? 이게 뭐예요? 비밀번호?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용권이에요. 아마 대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그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이거 한 것 같아. 옛날에는 10원, 20원 했었거든. 요금 200원. 200원 싸냐 비싸냐?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에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추억도 만나봤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제 다시 거리로 향해 봅니다. 이게 복개가 되고 광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 있던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저쪽이 주니까 이쪽도 상권이 죽었다. 아, 참 아쉽네요. 아쉬움을 달랠 다음 만남을 찾아 나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뵈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지금 여기 순대국밥을 하신 지가 몇 년쯤이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5년 됐어요. 25년. 그때 IMF 때
회사 애들 아빠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식당에 가서 일 배워가지고 이거 시작했어요. 순대국밥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곱창 전골이에요. 곱창 전골이요? 네. 콩나물 위에 곱창을 푸짐하게 올려주고 깻잎과 쑥갓도 듬뿍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골 육수예요. 소뼈하고 돼지 사골뼈하고 섞어서 끓인 거. 이 거리의 또 다른 별미, 곱창 전골입니다. 오, 이게 정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참 양도 푸짐합니다. 지금. 어? 과연 맛도 이렇게 푸짐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 이게 곱창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잡내가 나지 않고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거 국내산이에요? 예, 100% 국내산이에요.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 그게 융털 돌기라 그래요. 이 융털 돌기를 인생으로 비유해 보니까 뭔가 하면은 그거는 우여곡절이더라고. 우여곡절. 잘 나갔다가 못 나가고 잘 나갔다 못 나가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맛있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곱창을 그런 면에서 또 맛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직접 손님 예, 다 하세요? 예, 전부 제가 다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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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 아 고 손주 가게 네. 손녀딸이 놀러 왔어요. 아저씨 알아? 몰라요. 모르지 뭐 당연히 순대국 좋아해요? 아니요. 우유국밥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골을 아니 우유국밥이라 그래야 알아줘요. 예? 순대국이 국물이 뽀얗니까 우유국밥 좋아해요. 구경하러 오려고 피아노도 빠졌어요. 오 그랬어. 큰 결심했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맨날 오면 막 힘드시고 조금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오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아 가장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것도 기분이 좋고 또 돈도 벌고 자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먹어서 기분이 좋고 네,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는 곰탕이 제일 맛있어요. 언제까지 이 맛있는 이 음식들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동네가 힘든 한 끝까지 그냥 하고 싶어요. 아, 예, 예. 그만두면 너무 좀 시원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네.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 예, 오늘도 아주 잘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맛, 그 맛을 오늘 본 것 같아요. 이 거리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먹자 골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만나는 거리면 어디든 찾아가는 식신사 남경업이었습니다.